이런 공로증서입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서북부 지방의 회장 조효선 목사, 미국 하나님의 성의 하와이 백향목회 담임 김덕환 목사, 미국 하나님의 성의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회 대표회장 김덕환 목사, 세 이렇게 단체와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사인해서 공로증서를 수여합니다. 김영순 권사님은 지난 22년 동안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희생해 왔기에 영원히 그 공로를 기념하고자 하여 이를 이에 표창합니다. La evangelista Kim Yong-sun ha estado sacrificándome y sirviendo la iglesia cero de Las Palmas durante los últimos 22 años a pesar de las circunstancias difíciles y se reconoce para siempre este mérito con este elogio.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증서 이청자 전사님, 이청자 전사님은 지난 22년 동안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희생해 왔기에 영원히 그 공로를 기념하고자 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8일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서북부 지방의 회장 조효선 목사, 미국 하나님의 성의 하와이 백향목회 담임 김덕환 목사, 미국 하나님의 성의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회 대표회장 김덕환 목사.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잠깐요. 격려금도 있습니다. 미와 달러로 500불씩 이렇게 격려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두 개. 자, 김영순 권사님, 우리 다시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